어? 어? 야, 이거 너무 좋아. 야, 이거 너무 좋아. 이거 너무 좋아. 빅토르 체가 하니까 사랑이 있었으면, 만약에 지금까지 활동했으면 진짜 비틀즈 이상 가는 영향력을 아마 이 곡만 하다. 우리 또 이런데, 러시아 사람들은 이. 얼마나 이게 또 빅토르 체가 또 얼마나 또 보고 싶을까. 그의 목소리. 드드라트 부이츠 리비아다 미야자부터 원섭 이하 이주차의 루스키즈. 미야자부터 주음 팍. 최근에 또 그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사랑을 또 조금씩 조금씩 갖고 있는 기타리스트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셨습니다. 우리 야 카리에스키 무지코. 야 카리에스키 무지코. 야 카리에스키 무지코. 아, 뮤직의 무지코. 강한 남자. 무지코. 나는 한국의 강한 남자다. 아 카리에스키 무지코. 야 카리에스키 무지코. 야 카리에스키 무지코. 야 루블루 샤베르. 야 루블루 샤베르. 빅토르 초이는 알죠? 아유 빅토르 초이 알지. 빅토르 초이도 아는 노래 있어요? 칠 수 있는 거? 이거 이거. 아! 나는 빅토르 초이 음악이 보통 이게 좀 들었을 땐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둡고 좀 약간 우울한 느낌이 있는데 또 이제 최근에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커버인데 커버인데도 이게 조회수가 원섭이가 할 때마다 그거 일시 백 천만 십 천만 몇 천만 이게 뭔데? 빅토르 초이 노래 이거를 어떻게 각자봐야 제보자 편곡해서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? 그러게 왜 이렇게 많지? 2018인데 너무 멋있어. 레레리? 그러니까 이거 뭐 누구 공연이야? 일단 보자고. 누군지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각자봐야 제보자봐야. 제목이 깍다바야? 제브스다바야. 제브스다바야. 이게 뭐 영화의 한 장면이야? 뭐야? 오 이거 뭐야? 이거 영화인데? 영화네. 영화의 한 장면인 것 보다. 뭐야? 눈 가린 거 지금. 오. 한 사람을 위한 콘서트? 와 뭐야 이거? 오 소름. 구경 온 사람들을 다 왜 악기를 시켜 왜? 어? 어? 그래 이거. 아. 야 이거 너무 좋아. 야 이거 너무 좋아. 이거 진짜. 너무 좋아. 야 이거 너무 좋아 이거. 그래 이 멜로디. 아, 곡이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아, 비율 너무 멋있고. 어. 와. 아, 예술이네. 아 여자 진짜 너무 좋겠다. 야 곡이 멜로디가 너무 좋아. 빅토르 체가 하니까 사랑이 있었으면 만약에 지금까지 활동했으면 진짜 비틀즈 이상 가는 영향력을 아마 이 곡만 하더라도 전 세계 어떤 그 월드 베스트 속으로 불릴만한 한 그런 그런 수준의 곡이죠. 아 거의 너무 좋아. 아우 저 현장에 있고 싶다. 둘이 약간 프로포즈 하는 건가? 그런 것 같은데.
프로포즈를 이렇게 하는 건가? 야, 돈 깼었을 텐데, 저렇게 프로포즈하네. 저 인건비만 드럼이 일단 몇 명이야? 드럼 렌탈비에. 곡이 너무 좋아. 뭐야 이거? 기타 솔로? 맞아. 아, 너무 와, 이 노래 진짜 와, 너무 좋아. 아, 노래 너무 좋은데, 이 감동이 있어요, 이게. 오, 소리, 야, 이건 뭐, 장관이야, 장관이야. 와. 야, 우리 또 이런데, 러시아 사람들은 이. 얼마나 이게. 또, 빅토르 제가 또 얼마나 또 보고 싶을까. 그의 목소리. 아... 우리도 사실 이제 1990년도에 이제 한 고려인 가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. 이걸로 우리가 뉴스를 접했지. 그쵸, 그쵸. 그 전까지는 잘 몰랐단 말이지. 근데 아무튼 이 러시아 사람들은 참 그리울 거야. 더 활동을 했었으면은 아마 그냥 진짜...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러시아 소련 무대뿐만 아니고 이 곡은. 다시 재평가를 내가 봐도 좀 받아야 돼. 좀 이렇게 더 알려가지고. Песня «Когда твоя девушка больна» в исполнении. Еще раз доказано, Цой жив даже на... Все так, и все не так.